먹어볼게. 나. 야, 무장 신분. 와, 이게 남다. 야. 야, 근데 좀, 야, 좀 달다. 야, 근데 그 좀 달다. 너무 달아. 야, 근데 그 좀 달다. 너무 달아. 근데 설탕을 얼마나 넣은 거야? 형,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설탕을 많이 넣었나? 와. 아, 근데 왜 이렇게 달아?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와, 너무 달아. 형, 아, 형, 너무 맛있다. 아, 야, 맛있다. 맛있지? 예. 야, 설탕을 얼만큼 넣은 거야? 근데 정성스럽게 음식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진짜 꼴보기 싫어. 왜 엄마들이 열받는지 알 것 같다니까. 이거 짜장면이라고 생각 안 하고 떡볶이라고 생각하면 멋있, 맛있어. 뭐 약간 짜장 떡볶이 느낌. 짜장면인데 왜 이렇게 어묵 국물이 먹고 싶지? 형, 그러면 오이 소백이랑 먹잖아요? 간이 딱 맞아요. 아, 이게 너무 달아. 오이 소백이랑 짜장면이랑 같이 드셔보세요. 야, 맛이 있을까? 야, 저기 젓가락 좀 줘봐. 형. 나 요리 못해, 오빠.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소금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나? 누나 좀 차 들어가서. 아, 오이 소박이 맛있네. 알죠? 아, 오이 소박이 맛있네. 알죠? 아니, 오이 아, 진짜 맛있어. 이거 오이 소박이? 맛있어. 어떻게 만든 거야? 누가 만든 거야? 누가? 지호 누나가 그냥 뚝딱 만들었어요. 누가 지호가 이거 만들 수 있을까? 근데 누나, 지호 누나는 오이 소박이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만든 거야. 뭐 없다고? 그리고 여태까지 지호는 오이 소박이를 오이 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야, 근데 맛있네. 진짜 그, 조금 시꼬매. 뭐가 불편하다 싶으면 오이 소박이 드시면 돼요. 이것도 저녁에 먹으면 되니까 오이 소박이. 이거 너무 맛있어. 아니 오이 소박이. 이거 딸매 아니야. 이거는 뭐야? 그건 면인데. 그거 너 당첨된 거야. 미꾸라지. 미꾸라지. 너는 너 사랑 받은 거야. 큰 거 받은 거야. 사랑이야? 어. 축하합니다 형님. 야, 이거 뭐냐? 어느 거? 미더덕 축하드려요. 야, 저기 당첨됐다. 야, 이거 야 세발낙지야 세발낙지. 형을 특별히 낙지 넣었어요. 사랑이야. 세찬이가 들어가 있네. 어, 물텀봉이 하나 들어갔네. 물텀봉이 하나 들어갔다. 야, 맛있다는데, 이거. 소박도? 언니, 소박이 진짜 맛있어. 야, 저기 젓가락 좀 줘봐봐. 난 밥, 밥 먹고 싶어. 네. 소박도? 근데 네. 좀 많이 먹으니까 쉬어. 이게 쉬다고? 쉬다고? 네. 야, 너 병원 좀 가봐. 이게 왜 쉬어? 쉬어. 이게 왜 쉬어? 엄청 쉬어요. 병원 좀 가봐라. 미각에 식초를 많이 넣었나 봐. 그게 안 좋은데? 근데 쉬진 않아. 안 쉬어. 시큼한 맛 너무 많아. 너 이거 퇴비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아까 시큼한 아, 너 알겠다. 아, 너 알겠다. 세찬이 옆에 그 발냄새야. 아, 미안하다. 시큼한 냄새. 뭐가 올라오네. 세찬이가 들어가는 거야. 시큼이잖아, 시큼이. 야, 미안하다, 미안해. 냄새야. 근데 난... 시큼이, 시큼이. 우리 형, 오빠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다. 미안하다. 서운하게 하나? 맛 궁금하죠? 어? 안 궁금해. 아,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많이 달아요. 약간 국물... 아 근데 진짜 국물 떡볶이 같아. 어. 근데 먹다 보면 괜찮아요. 먹다 보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 먹다 보면 괜찮지 이 정도면. 근데 이거 돈 주고 사 먹으라면 사 먹어? 아 돈 주고 이렇게 하면 이 집 망하지. 근데 이게 맛이 없었잖아. 벌써 속감이 났어, 솔직히. 맞아. 어. 그건 맞다. 말 진짜 예쁘다. 먹을만해. 말 예쁘게. 종국이 형 그지? 종국이 형이 말 예쁘게 하고 석진이 형이 얼굴만 이뻐가지고 그냥. 어? 아주 얼굴 이뻐가지고 그냥 속상해 죽겠어. 오늘 얼굴값 한다 그지? 그러니까. 아유, 어때 석진이 형 맛 좀 나요? 아, 얼굴값은 이래서 한다는 거구나. 와, 심하게 달다. 와, 근데 어떻게 다 먹었지 내가 이걸? 난 다 먹었어. 형 반이라고 이러면 좀 단 거 좀 넣어줘야 돼요. 어우 나, 야 나는 지호가 거의 뭐 요즘 한 달 내 내 친동생이야 거의. 왜? 거의 뭐 지호가 보고를 해. 연락 자주 와? 자주 오고 내가 그래서 콜백을 못 받아서 전화했더니 오빠 어 왜? 나 지금 샤워해요. 어 야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오빠. 아 너무 웃기다. 씻고 전화 드릴게요. 거의 뭐 오빠 왜? 오늘 날이 너무 좋아요. 어 그래 지호야 어디가 골프 치러 가요. 그런 톤으로 얘기한다고요? 아, 그럼 나 궁금한데 지호야 네. 그러면 샤워할 때는 핸드폰을 두고 샤워하는 거야? 아니 아니 어떻게 되는 거야? 유튜브를 보면서 샤워를 하다가 어? 그리고 그런 것도 뭘 줄 알아? 아 그럼요 오빠 유튜브 뭐 봐? 또 기사 20개 나겠다. 야 너에 대해서 아, 요즘 너무 궁금해. 너에 대해서 안 밝혀진 게 누나 오늘 뭐야? 기자님들 지금 작정하고 쓴다. 뭐 봐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다 기자분들.
과연 어떤 채널이 정지현은? 아, 저 수사물 봐요, 수사물. 수사물? 아. 야, 추리도 저렇게 못한 애가 무슨. 아이고, 정말 진짜. 오빠, 봐봐. 우리 엄마가 나한테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단지 집중을 못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 그래.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너, 내가 그날 엄청 집중했거든? 나는 네가 왜 이 정도로 집중을 하나 나 놀랄 정도였는데. 얼굴에 짜장을 이렇게 다 묻히고 계신데. 왜? 귀엽잖아. 야, 아주 다 맛있게 먹었다라는 거야. 우리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거 몰랐죠? 당연히 프로예요. 이런 거에 죽어, 시청자들. 귀여워 보이려고 아주 그냥.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자연스러움에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이 막 너무 귀여워서 그냥 막 난리 난다고. 아니, 우리 저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을까? 뭐 하는 거야? 커피 한 잔 혹시 먹을 수 있을까? 본인 그 싶긴 하다. 투표권을 한 잔 가져가시면 그걸 지금 미리 돈 대신 슈퍼에 가서 커피랑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 본인 거 쓰셔도 돼요. 야, 그러면 우리 가방에서 진 사람 그러자. 자기 투표권 하나 써서 게임을 하자. 어? 게임에서 그래, 게임을 하나 쓰게 하자. 게임으로. 오랜만에 지목 게임 한번 할까요? 지목 게임 뭐야? 간다. 너 네가 사. 네가 가. 그건 안 하는 게 낫겠다. 오랜만에. 그건 너. 네가 사. 아, 그 지석진 게임이. 게임을 하나 하자. 야, 그러면 게임을 하나 하자.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해. 어떤 거요? 그래서 그 사람 거 하나 쓰기로 하자. 좋아요. 이름이 가려진 과자랑 아이스크림 포장지만 보고 제품명을 맞추시면 되는데. 좋아, 좋아. 아, 이거 과자 안 먹는 거. 정답! 먹태카. 네, 맞습니다. 아, 오케이. 아, 정답! 탱크! 별난다! 아! 정답! 정답! 네, 아, 맞아요. 아, 나 진짜. 아, 정답! 정답! 코! 오주! 코, 봐봐. 양파! 더블! 네, 맞습니다. 아, 더블! 코! 맞네. 아, 생건바! 이응입니다. 응건바. 감자맛. 감자맛. 땡. 날씬한 거북알. 땡. 정답. 네, 3, 2, 떡. 1, 떡. 땡. 석진이 형 뭐 약과 같은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거 보여줘야 돼. 옛날 거 약과 하나. 나 진짜 니네 과자 이름을 그렇게 알고 먹어? 잘 마실게요, 오빠. 오빠, 한 번에 가서 사오시면 될 것 같아. 예, 누가 갈래? 형이 가야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무슨 커피 제가 주문을 해주세요. 아이스, 뭐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커피? 저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바레타? 시럽 두 번만 넣고 이렇게. 아바레타?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하게. 어디 가는 건데? 우리 슈퍼 가는 거 아니야? 야, 그게 다 있어? 그거 없어, 엄마. 아, 없어요? 아, 근데 교환권으로 얼마나 먹을 수 있어요? 교환권으로 한 종류, 그러니까 커피는 다 사실 수 있고 또 하나로 하면 뭐 과자 몇 종류. 야, 그럼 과자 한 명 더 하자. 가면 나이스. 아, 근데 좀 이따 또 저녁 먹어야 돼. 그래, 그냥 커피만. 그럼 너무 대인배가 할게요. 그러면 기다리시는 동안 여기 그림 일기에다가 본인 이번에 잘한 점과 특정 한 사람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는 점을 한 명 적으시면 되고요. 아, 좋아요. 자, 아, 이걸 또 내 걸 쓰네. 아, 정말. 아, 씨. 갔다 오시죠, 형님. 아, 이걸 내가 쓰네. 올라 와봐. 네? 너 가서 뭐? 왜요? 너 집어먹으려고 그러지? 안 집어먹어. 하나밖에 못 사잖아요. 그럼 하영이 가요? 일로 와, 일로 와. 그거 내 신발 아니야? 어느 거요? 아니요, 이거 여기서 새로 쓰세요. 아니, 이거 내 거야. 야, 네? 너 그 남의 신발 신으면 갖고 와. 아, 형, 뭐야? 왜 여기만 하면 내 신발을 구해?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잠깐 가는데 이거 잠깐 신으니까 그러지. 형이 가려고요? 아, 자기들도 그 이런 신발을 가져와. 그런 신발 없이 그랬어요. 아, 흙묻은 신발. 이건 또 동생을 딱 먹여주는 거. 그게 또 행복 아니겠어? 삼삼형! 왜? 누구야? 왜 네가 왔어? 아, 누가 가겠어? 또? 어? 내가 가야지. 뭐 어디 가? 형, 이게 커피밖에 안 되는 거야? 딴 건 되겠지. 좀 봐야지. 일단 봐야 가세요. 여기서 왔지. 그럼. 뭐 전적으로 또 한 번 좀 어레인지 해봐야지. 어레인지 해봐야지. 한번 쭉 가가지고. 그럼 이게 교환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좀 가봐야 알아. 가봐야지, 알지. 아유,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사장님, 여기. 점심 식사를 하셨어요? 아이고, 네? 지금 막 먹었는데. 어. 야, 아이스크림도 있네. 사장님. 야, 아이스크림도 있어. 야, 이거네. 이거 얼음컵에다가 이거네. 아, 이거 하나. 저기, 선생님. 요거 하나로 뭐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가져가도 되죠? 하나밖에 못 가져가요. 한 가지 종류만? 예. 근데 요거 보너스로 요 땅콩 강정 같은 거 하나 안 되죠? 안 되겠죠? 예, 안 됩니다. 안 돼요? 보너스 네. 하나. 어, 의외로 단호하시네. 의외로 단호하시네요. 예. 아이고, 외상도 안 되나요? 외상 어떻게 해요? 외상 나중에 갖다 드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외상도 예. 안 돼요? 예. 그러면 사장님, 이 아메리카노를 가져가고요. 요런 거 빵 하나 이렇게 좀 뜯어 먹으면서 가면 안 될까요? 안 되는데. 예. 맞아요.
초코파이 하나만. 안 돼요. 아 저희가 아니 이거 빵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안 돼요. 먹고 싶어가지고 너무 배고파서요. 사장님 그러면 일단 이거 저 아메리카노를 그 일곱 개? 아 다 가져가지 뭐. 어차피 한 종류. 여섯 개야 여섯 개. 여섯 개만 일곱 개 가져가야 되는구나. 아 이거밖에 아니 요거 하나 먹고 싶은데 요거. 안 되는데요. 안 돼요? 요... 네. 아 장사가 남으려고 하는데 그 단팥빵 하나.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니, 안 됩니다. 하시네요 어머니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럼요. 그러면 저기 사장님. 네, 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저기 저기 마사지 좀 해드릴까요? 안마 좀. 안마 안 해주셔도 돼. 예예예. 예, 예. 아니 제가 좀 해드릴게요. 예 해드릴게요. 아유 의자 앉으세요 의자. 아유, 좀 제가 앉으시면 여기 저희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딱 앉으시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아, 앉으세요. 어디가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예. 손끝에 이렇게 딱. 아 여기 많이 묻히셨네요. 이게 예. 예, 예, 예.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예 지금 빵 하나만 어떻게 안 될까요? 아니 나 과자 하나 줄 수 있어요. 아, 오 진짜요? 예.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야 이게 통하는구나. 아, 근데 형 지금 못 들으셨죠?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드라마인 줄 알았어. 연극이야? 몰라. 나도 모르게 나왔어. 저는 어머니 과자 하나 된다 그러셨죠? 예. 형 마사지도 안 하고. 아 그건. 아 그건. 이거 안 돼요? 과자 하나 돼. 아주 조그만 거. 강정 먹을까요, 이거? 이거 하나. 그러면 어머니 먹어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담아야죠. 담아서 가져요. 사장님 그럼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만수무강하세요.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행복하세요. 예. 진짜 오랜만에 써본다 이런. 오늘 내가 잘한 나의 잘한 일. 이걸 이렇게 쓰니까 좀 약간 초딩처럼 쓰게 된다. 나도. 그지? 약간 말을. 나 그냥 띄어쓰기 안 하고 그냥 막 쓰는데. 난 띄어쓰기를 했는데 틀린 거 같아. 씨. 난 대충 썼어. 난 받침도 다 틀리는 거 같아. 비가 안 오네. 멤버의 맴자가 어이야 아이야? 어이야? 아, 여이요 누나. 야씨. 멤버. 멤버가 아이냐고. 오이 소박이야? 아니 오이 소백이. 야 왜 그러냐? 오이 소백이. 지금 뭐 누구 써야 될지 모르겠어. 아, 죄송해요. 오늘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오늘 기반. 나는 공정하게 재뽑기 했는데 자기가 일에 걸렸다고. 극단적인 건 있었어, 그지? 난 오빠들 모두한테 아, 나 일하러 가라고 했잖아. 그리고 난 안 그랬어. 자기가 내가 새참 바꿀래요 했더니 갑자기 말투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오빠가 아까 그 지압하는 걸로 나 때리려고 했잖아요, 하 오빠가. 어떤 거? 지압 손 지압하는 거. 야,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 카메라 안 돌 때 얘기죠. 카메라 안 돌 때 네가 나한테 막 쌍욕한 거 내가 다 얘기할까? 여기서? 카메라 앞에서? 오빠도 카메라 안 돌 때 시청자 여러분께 하잖아. 얘기할까? 하잖아, 오빠도. 시청자 여러분께. 시청자. 우리 엄마가 오빠 싫대. 뭐 우리 엄마는 너 좋아하는 줄 아냐? 어, 잠깐만 엄마끼리도 통화하자. 우리 엄마는 너 좋아하는 줄 아냐? 아니, 진짜. 미친. 아니, 저게 숨도 안 쉬고 나오는 게 너무 웃겨. 쟤는 어릴 때 저걸 한 거야. 싸울 때 늘 이제 했으니까 저게 루틴이구나. 나온 거지. 형, 이거 여기서 저기 다 나눠드리고 다 먹고 가야지. 애들 하면 또 애들 뭐라 그래. 형 나 좀 좀 줘. 너 안 먹어. 아니 왜 안 먹어. 안 먹게 하니 형이 계속 두고 있으니까 못 먹었지. 난 먹고 들어가. 한 입 더 먹어. 저 저 들어가면 못 먹어. 아 그러니까. 또 뭐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거 갖고 들어가면 또 뭐 있지. 난리나. 뭐 또 이것만 먹고 있는데. 이것만 먹었는데 이거 뭐 딴 것도 먹었지. 딴 것도 먹고 뭐. 이 형 아 또 왜 종국이가 수사 들어오면 피곤해. 영재야. 먹지 말고 갖고 있어라. 갖고 있어요? 어. 알았지? 영재야 미안한데 그거 식혜를 좀 잡아놔줘. 일단 또 중간중간 또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미안하다. 왜? 네. 갖고 있어라. 어. 응? 야. 아. 야, 지금 저거 하나, 이거 과자 하나 갖고 우리 뭐하는... 안 된다, 왜냐면 우리 피곤해.
아, 걸리지 말자. 걸리지 말자. 이거 하나 먹어야 돼. 목마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입을 헹궈? 헹궈야지. 그럼 우리가 뭐 하나씩 먹고 가자. 이렇게 해서 더워서 이걸 먹은 척 하면서 들어가야 돼. 웅성웅성하는데? 형님! 어. 아니 저 머리에서 무슨 과자 같은 걸 막 씹고 오더만. 아 무슨 과자를 씹고 무슨 과자. 아니 형이 이 치아에 다 붙어있는 데 그래, 이를 이렇게 아니, 야! 오면서 이를 이렇게 빼면서 말도 안 소리하고 있어. 이러구나. 어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거 얼음을 누네가 잘 뽑은 거지. 치아에 붙어있는데 지금도. 아이, 뭔 소리야. 여기에 붙어있는데 지금. 에이! 말도 안 소리하고. 가세요, 의사. 아, 안 주신다니까. 아니, 과자 안 주신다니까. 아주 단호하셔, 그 아이. 선생님이. 와, 근데 여기 붙어있는, 치아에 붙어있는 건 어떻게 하라고? 지금 형 지금 뭐 하는데, 둘 다. 왜? 계속 지금 치아에 뭐, 소야 왜 이렇게 영을 되새김질 하는 거야? 여기 붙어있냐, 이 붙어진 얘. 뭐가. 말도 안 소리하고 있어, 이 자식이. 붙어있게 뭘. 앞니를 자식아.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습관이야, 습관. 습관? 낙타야는 뭐야. 계속 이렇게 입을. 아이, 이거 아까 얼음 먹어서 그런 거지. 아, 맛있네. 자, 이거 써요? 다 썼어요? 그것만 쓰시면 돼요. 뭐, 아, 우리만요? 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동료들은 한두 명이 아닌데 한 명만 적나요? 한 명 딱 적어. 자, 한 명이요? 아, 이거 애매한데. 잠깐만, 내가 잘한 일, 내가 잘한 일. 그리고 남의 스냅 자꾸 그거 남의 신발 신지 마시죠. 오케이, 다 또 적어야지. 내가 잘한 일. 한 장 더 적어도 돼요? 내가 형, 잘한 일. 아무리 생각해도 없죠. 아니야, 많아. 잠깐만, 내가 잘한 일, 내가 잘한 일. 내가 잘한 일. 지금 현재 전반전 큰 웃음 두 번. 중박 세 번. 아, 저걸 다 세나 봐. 형, 그게 일단 카운트를 하나 보자, 아이가. 다 채워야 집에 가는 거예요? 여튼 미소 일곱 번 정도. 아니 발뺄 건데 왜 다 읽으면서 써. 방금 중박 요거 중박 하나 있으니까 더 하나 더 추가요? 중박 하나 있어요? 중박 하나 더 그러면 현 다시 중박 하나 추가. 막장대수는 아니지만 네 개 네 번 네 번 올려서 일곱 번. 적었어요. 그럼 석진이 형 가야죠. 자 발표할까요? 어 지금 바로. 와 석진이 형 그냥 라이브구나. 저 그냥 발표하겠습니다. 저 먼저. 라이브다 라이브야. 내가 잘한 일. 오늘 유난히 멋있다. 오, 이거 인정. 관리를 잘했다. 이쁘다. 관리를 잘했다. 오, 이거 인정. 자기 이쁜 거 인정. 이쁘다. 정답을 적극적으로 맞추지 않아 게임에 졌다. 그래서 투표권으로 멤버들을 어겼다. 그거 지금 전반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고쳐야 할 점은 많은 고민을 했는데 하하도 떠오르고 종국이 떠오르고 뭐 재석이 다 떠오른다는 세찬이가 세찬이가 딱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세찬이한테 사실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양세찬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부터 멋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린다. 진정성이 아니, 좀 있어졌으면 좋겠어. 헷갈리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진짜. 양세찬 군은 진정성이 좀 있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빨리 네네. 저도 하겠습니다. 네. 저도 빨짝이 써가지고. 난 밭에 나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섭진이 형은 나이가 많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얘기했죠? 힘을 좀 내주세요. 끝이야, 나. 나? 그게 내가 잘한 점 또 있어. 아니, 그만해요. 잘한 점 그만해요. 내가 열심히 일할 수도 있었지만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능에서 다 열심히 일을 하면 제가 한번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찬이 일어나 있는데. 그냥 깡패다, 깡패야. 내가 하십시오. 깡패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네. 세찬이 아, 학교 다닐 때 꼴 보기 싫은 반장이잖아. 혼자 서가지고 세찬이. 설치해가지고. 설치는. 내가 잘한 일. 오케이. 밭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였으며 지금 현재 전반전 큰 웃음 두 번과 중박 네 번, 옅은 미소 일곱 번으로 여튼 미소 여덟 번 지금 다 웃었다. 웃음 다 여튼 미소 여덟 번. 야 그걸 다 써. 여튼 미도 미소 여덟 번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발전했으면 하는 멤버로는
전소민이 일할 때 웃으며 네 오빠 하며 제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았습니다. 진짜 꼴통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잘했습니다. 예, 네, 네, 자 다음 세찬. 세찬. 하하. 세찬. 하하. 세찬이 언제 하는 거야? 오늘 나는 잘한 일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나는 잘한 일이 너무나 많지만 솔직히 그냥 나만 알고 싶지만. PD가 말하라니까 말해본다. 뭐야 평양이야? 첫 번째. 내리고 줘. 첫 번째. 첫 번째. 잡스러운 잔비를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먼저 해냈다. 두 번째. 같이 음식 만드는 친구들이 많이 모자랐지만 짜증내지 않고 뭘 하지 않고 협력했다. 정말 멋졌다. 자 아쉬운 멤버. 유재석. 아쉽다. 일 세찬 뽑기에서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치아에 붙은 잔 음식물부터 지금도 킹받음. 그리고 왜 이상하지 오빠? 야 발음이 왜? 너한테 일러 일내는 아니, 거야 그냥. 일러 그냥. 아니야. 아니, 안 너 몇 살이야? 야 이렇게 길게. 그리고 이 신발 도둑아 내 신발 벗어 용서할 수가 없다. 이 감사합니다. 신발은 이 신발은 돌려줄 거입니다. 오늘의 일과 오늘의 일과 나의 잘한 일. 나는 오늘 열심히 할머니가 주신 일거리를 완수했다. 갑자기 내리는 비에 오빠들 우비도 챙겨드렸다. 분소리 없이 점심 식사도 맛있게 했다. 불을 붙이는 종국이 오빠가 연기 때문에 눈을 뜨기 힘들어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안경을 빌려주었다. 그리고 밭일할 때 석진 오빠가 내가 하던 일은 타 마셨을 때도 흔쾌히 양보했다. 아쉬운 멤버 석진 오빠가 밭일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가자게임할 때 저는 좋은 마음으로 힌트를 드렸는데 역정을 내셨어요.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일은 맡은 바 다 해주면 야, 좋겠습니다. 찐으로 야 그게 아니라 오늘 여름 특집으로 철원 누에마을 오늘 여름 특집으로 철원 누에마을 할머니 집으로 놀러 왔어요. 하늘에는 비가 주룩주룩 오고 땅에도 빗물이 가득 있었지만 뭐, 멤버들과 오랜만에 멀리 놀러 오니 아주 기분이 좋고 신이 난다. 나는 멤버들이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 또 너 혼자 못 알아들었지? 아니야, 집중 안 한다. 자, 집중을 안 하는 것뿐이야. 나는 오늘 멤버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보았다. 처음으로 오이 숙박을 해보았다. 물론 적혀진 레시피대로 하지만 멤버들이 잘 먹었음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어보았다. 하지만 잘못 만든 것 같아서 조금 자신감이 없어졌지만 하하 오빠와 세찬이가 맛있다고 해주었고 재석 오빠도 소민이도 맛있다고 해줘서 기분이 참 좋았다. 맛있었어, 맛있었어. 그리고 아쉬운 멤버 석순 오라버니. 왜? 그래도 내가... 우리가 동생들이 만든 음식들이 정성껏 만들었는데 투자되고 트집 잡고 퉁퉁거리고 그래놓고 다 먹어놓고 저희 힘내라고 조금이라도 맛있다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 음식은 단 걸 먹어. 식사는 단 걸 잘 안 먹어. 그래놓고 근데... 다 드셨잖아요. 자 오늘 잘한 일. 자 오늘 잘한 일. 세찬이 이제 하는 거야? 난 오늘 손을 잘 씻고 수타면을 열심히 만들고 손을 잘 씻고 난 오늘 손을 잘 씻고 수타면을 열심히 만들고 하나영과 맛있는 소스도 만들고 지훈아와 야채도 잘 다듬고 싸우지 않고 음식을 만들었다. 참 잘했다. 그 네가 해야 될 일 아니야. 진짜 안 싸웠어 우리. 안 싸웠어. 안 싸웠어? 그 다음에 실망이에요. 재석이 형 오늘따라 얼굴이 더 무너졌어요. 분발하세요. 재석이 형 오늘따라 얼굴이 더 무너졌어요. 분발하세요. 방송에 대한 기본 자세 세수 양치 꼭 가세요. 저 자식 다음은 너다. 다음은 이 자식 다음은 너다. 지금